안녕하세요. 스피닝 덕후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기본 동작 편의 페달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각자 타는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페달링의 기본 원리를 조금 아시면 타는 데 있어서 쉽게 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할지라도 많이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페달링을 들어가기 이전에 처음에 타시는 분들 꼭 페달에 발이 꽉 조여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안전하게 타는 거를 먼저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자, 다리를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 자, 약간만 올라와서 평평하게 탁 서주세요. 핸들을 잡을 때 무서워가지고 여기를 잡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양쪽으로 잡으시고 편안하게 서주세요. 자, 이제 페달을 굴릴 건데요. 다리 방향은 강사님들마다 방향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미러몬으로 진행을 해요. 저는 왼발로 진행을 하고요. 회원님들은 오른발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저 원래 왼발 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을 못 바꿔요 하시는 분들은 왼발로 그냥 타세요. 발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닝은 맞추는 것도 재밌지만 즐겁게 타는 게더 좋잖아요. 편안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리에는. 하지만 방향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가주세요. 자, 거울 모드로 가실 때 제가 왼쪽으로 가지만 회원님들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페달 굴릴 때 그냥 다리를 편안하게 툭툭툭 툭, 툭. 지금 분명히 그냥 이렇게 굴리려니까 가시지 말고 고정한 상태에서 딱 잡을 건 잡고 살짝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원, 투, 그냥 편안하게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성격 급하신 분들 벌써부터 달리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원, 투,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는데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한 20% 정도만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80%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릎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운동은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잡으시고 무릎은 일자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릎이 일자로 가는지 모아져서 가는지 바깥으로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근데 바이크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일자로 했는데 달리면은 이렇게 달리는 것 같아. 모아져서 달리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전신 거울이 있으시면은 전신 거울 보시면서 내가 일자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스피닝을 즐기려고 하시면은 그냥 TV 보시면서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슬금슬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6, 7, 8. 쉽죠? 자세를 제가 다리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상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딱 핸들을 잡았을 때 너무 몸이 앞으로 가 있진 않는지
이렇게 뒤로 가 있진 않는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스피닝은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편안한 자세가 제일 좋은데 이 편안한 자세가 대체 뭐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해요. 100m 달리기에서 준비 땅 하고 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앞으로 숙이면서 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뒤로 해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정자세를 잡고 그 편안한 자세 유지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맞춰서 뛰어요. 자, 누가 제일 잘 나갈까요? 편안한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달리기를 더 빨리 잘 달릴 거예요. 스피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안 나가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은 허벅지 여기 위쪽 허벅지 있죠? 여기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페달링 해보겠습니다. 정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냥 툭! 쉽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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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자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너무 내가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진 않죠, 지금? 그냥 그대로 툭! 몸은 일자인 상태에서 그냥 전신으로 눌러요. 그냥 몸을 그냥 다 눌러버려. 눌러! 누르시고.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서 원, 투, 쓰리, 포.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나왔죠. 원, 투, 쓰리, 포. 나왔던 거를 좀 더 빨리.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7, 8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발로 1, 2, 3, 4 가시는 거예요. 저는 왼발인데 오른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 잠깐 뛰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또 다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냥 눌렀죠? 자,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좀 더 빨리 할 때 몸이 좀 더 콩콩콩콩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리 힘 주지 마시고 콩콩. 스피닝 바이크가 가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힘을 내가 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굴러가요. 그쵸? 원, 투, 쓰리. 자, 빨리 돌리지 마시고 1, 2, 3, 4, 5, 6, 7, 8. 몸을 일자로 한 상태에서 누가 어깨를 살짝 콩콩콩콩 눌러준다고 생각하고 누가 어깨를 콩콩 굴러주고 있어요. 4, 5, 6, 7, 8. 자, 제 어깨가 비틀어지진 않았죠? 자, 이렇게 안 비틀어졌죠? 그 상태에서 일자로 그냥 1, 2, 다리 힘 주지 마시고 1, 2, 3, 4, 5, 6, 7, 8. 오늘 천천히 툭, 툭, 툭. 자, 페달을 굴리는 거 1, 2. 자, 이거 되는 것 같아. 나 이거 되는 것 같아. 뛰어보자. 아, 다리에 힘이 진짜 안 들어가네. 아, 툭툭 털듯이 가면 되구나. 아, 자, 근데 툭툭툭툭 저 아직 달리기 다리 너무 힘들어가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 그냥 TV 보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또 도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 다시 이렇게 뛰어보다가 브레이크 잡고 힘들어 하실 때 앉아서 휴식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도전을 또 다시 해보시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또 나도 모르게 달리고 있을 거예요.
seven, eight, nine, ten,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ime done.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렇게 페달링을 기초부터 천천히 연습하시면 어느새 스피닝 수업을 즐기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답답해서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시는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노래를 좀 하거든요, 수업 때. 힘들 때 쉬어가도 좋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차분차분 차근차근 천천히 알면서 연습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 이것 좀 뭔지 알겠다 이러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흐뭇하게 봐주셨죠?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그래도 엄마 웃음, 아빠 웃음, 언니 웃음, 오빠 웃음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 동작 편 바운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면은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요. 다리를 발 방향이 달라요. 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자, 여기서. 다시 핸들 다시 아 편집은 이게 좋다.